프라젠, 아, 방제, 방제, 방제. 오늘 프라젤 4일차 시작할 거예요. 자, 프라젤 안녕 안녕 달의 폐허라는 부제가 있는 프라젤의 4일차 방송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말고. 플레이 타임은 5시간 정도. 있는데 자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일단 어드벤처 RPG예요. 캐릭터 이렇게 조작하면서 뭐 이런저런 거 둘러보면서 스토리 진행하는 건데, 이 시대 배경이 뭔가 세계가 무슨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사람이 막 줄어드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는 소년 세토의, 지금 조종하는 소년 세토의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할아버지랑 불하고만 살았어요. 사람이 다 없어가지고 황폐해진 세계에서.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최근에 죽고 외톨이가 됐는데, 외톨이가 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남긴 편지를 읽고, 뭐냐, 동쪽의 탑을 향해서 가다가, 뭐 이런저런 사람도 만나고 기계도 만나고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도중에 만난 잠깐 만났던 은빛머리 여자아이를 찾으러 다니던 도중에 이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이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유령인데, 이게 아이 이름이 뭐였더라? 사이였나? 예. 사이라는 유령을 만나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이 상태로 여자아이를 찾으러 갈 거예요. 아, 여기는 안 열리는구나. 그냥 놔두자, 라는. 주변에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고, 유령들만 남았어요. 뭔가 원혼을 가진 것들이 남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호러는 아닌데, 좀 호러급의 애들이 나와요. 여기 왔던 데인데. 무기는 빗자루. 빗자루 없으면 쇠파이프 그런 거 들고 댕겨요, 얘가. 왜 버벅여? 왜 버벅여? 잠깐. 위 하드에 한 개인가? 뭔가 있다. 덤벼. 아씨. 뒤치기, 뒤치기. 아, 한 마리가 아니라 세 마리. 죽지도 않고. 와. 이런저런 유령이 있는데. 아이씨, 농락을 하네 아주 그냥. 일어나 임마. 위는 게임마다 조작법이 좀 달라요. 그 조작 컨트롤러가 꽤나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컨트롤러의 종류도 여러가지고, 그이 리모컨 자체의 조작법도 가지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움직이는 건 아날로그 컨트롤러라는데, 이 지금 손전등 비추는 거는 제가, 뭐야 이거, 리모컨으로 대고 있어요. 뭔가 또 있네요. 여자아이가 있네요. 인형인가? 여기부터 앞은 못 보내주니까 하면서 人を探してるんだけど、세토가 通してくれないかな。사람 찾고 있는데 통과시켜줄 수, 아, 보내줄 수 없는 거야? 嫌だよ。싫다고. 그러니까. だって、あなた信用できないものね。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안 돼. 本当意固地なんだから、この子は一度言い出したら聞かないわよ。옆에서 사이가, 이 아이는 고집쟁이라서 한번 말하면 듣질 않아, 라고. 信用って？
신용이라니? どうしたら信じてもらえるかな? 어떻게 하면 날 믿어줄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오호시사마 별님을 떠뜨려주려나이까네 따와주면 믿어줄게 하면서 에? 예? 호시? 별을? 確か 지하商店街に大きな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다かしらね 무사히가 지하 상점가에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지 라면서 오호시사마 그러면 持ってくればいいんだね 그 트리에 별을 가져오려는 건가? 가져오면 되지 하니까 응 하고 わかった 待っててね 기다려 하는데 지하 상점 가라고? 知ってた? 지하商店街に行くには 屋上から非常階段を降りていくと近道よ 지하 상점가에 가려면은 옥상에서 비상계단을 내려가면은 지름길이야 라고 싸이가 알려주는데 그럼 아까 전에 그 막혀있던 길이 이제서야 글로 가면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저 유령인 싸이도 그렇고 이 주인공도 그렇고 꽤나 성구가 좀 호화스러워요. 아 왜 그 사람 안 오는 거야. 아리카가 안 와. 아무튼간에 다들 익숙한 애니메이션 같은 거에서 좀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목소리가 자주 나옵니다. 비상구 상점가는 꽤나 초반에 갔던 곳인데 말이죠. 이리로 가면 지름길이라서 바로 갈 수 있다고? 지름길인 건 좋은데 모닥불도 없어. 이쪽인가? 오. 지하 상점가에서 별을 찾아라 라고 또 목표가 바뀌었는데 뭐 당연히 찾으러 온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오. 금연 자 금연이랍니다. 아! 니가 더 까, 니가 더 무서워, 니가. 유령보다 더 무서워. 왜 등 뒤에 저렇게 큼지막한 걸 달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이거 쇠파이프인데, 이거, 아, 나무 막대기구나. 필요 없다. 유령보다 더 무서워요. 이 적들보다. 얘도 유령이니까 같은 유령인데. 아, 또 뭔 소리나. 이거 해파리, 해파리. 오, 빨간 해파리. 오늘도 해파리 냉채나 해먹어야 되나? 해파리가 뭐 이렇게 많아? 아, 왜 안 찔리니? 오씨, 달라드네. 죽지도 않고. 왜 안 죽지? 왜 안 죽지? 잠깐만. 원래 한 방에 죽어야 되는데. 때려도 때려도 죽을 기세가 없고. 아, 죽었다. 아이템. 회복의 사탕. 제일 쓸모없는 회복약인데. 자, 적당히 잡고 넘어갑시다, 이거. 다 잡을 필요 있나? 언제나 나올 텐데. 채찍으로 휘둘러주면 죽겠죠? 됐다, 죽었다. 얘는 뭐야? 반짝하면서 제가 같이 나오니까 땅에 떨어지면 죽는 건 아니고 좀 때려주면 죽어요. 무기 바꾸자. 상자를 부수면서 가야 되는데 역시 상자를 부수려면 파이프죠. 파이프 파이프 파이프. 뭔가 아이템도 있나보네. 저기 뭐뭐뭐 해야 되겠다. 이 무기는 약해가지고 어디야? 여기 있다. 수그려서 지나가고
아이템. 아, 이건가? 혹시? 星星なんか探しても見つからないや. 별 어디 있지? 찾아도 보이질 않아. なんだか星だけどこかに持ってかれちゃったみたいね. 누군가 별만 가져간 것 같네. それは何? 어? 그건 뭐야? 이것은 아 뭔지 말을 하라고. 신기한 라이트를 불가사의한 라이트를 응? 얻었습니다라고. 어, 뭔가 해충전灯みたい. 아 이거 회중전등 같아. 오, 색이 다르네요. 괜찮아. 이상하네. 켜서도 미도리로니 빛나요. 밝히면 초록색으로 빛나. 아라라, 편리한 모노 히로쳤다카모요. 소레와 미에나이 모노가 미에루 라이트. 편리한 거 주운 거 같아.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라이트야. 보이지 않는 뭐가? 난데 미에나이 모노가 미에르노사. 예? 왜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야? 소레와네. 그건 말이지. 뭔가 설명하기 면독사이나. 설명하기 귀찮은데. 마 난세 미에르노요. 어? 나니요, 소노카오. 어쨌든 보인다고. 난데모 설명해주면라에ると 思ったら 大間違いなんだからね. 甘えないで. 뭐든지 내가 설명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에? 에? 거의 친절하진 않아요, 이거. 자, 그래서 또 목표가 바뀌면서 오늘이 무려 4일 차인데도 튜토리얼이 또 나와요, 튜토리얼이. 자, 아직도 뭔가 배울 게 더 있다는 거죠. 신비한 라이트. 주변을 녹색으로 밝히는 신비한 라이트는 그 빛으로 보통은 보이지 않는 이런 저런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짧고. 뭐가 보이는데, 뭐가. 일로 가면 되나? 가던 길로 가면 되나? 아니면 돌아가는 건가? 설명을 좀 해주던가. 저기 뭔가 밝게 빛나는 게 뭐가 하나 보이네요, 이쪽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글씨가 보인다고요? 글씨는 원래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밝히기 전에 뭐가 보이는 걸. 알 수가 없어. 이게 밝히기 전에 보였던 건지 아니면 밝혀서 보인 건지. 어, 여기 있다. 찾았어. 어, 반짝반짝. 이쁘다. 반짝반짝해서 이뻐. 이거 내 거야. 라는 낙서가. 이런 게 보인다 이거군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안 보이나? 형광등 같은 거야? 뭐야, 이거? 엑스레이? 왠지 또 귀찮은 유령하고 놀아줘야 될 분위기인데 이거 반짝이는 거는 아 건너가야 되네요. 여기선 못 얻는 거고. 아 여기 또 뭐가 있다 또. 이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당연히 막혀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야지. 이쪽으로 가라는. 아 여기 또 이쁜 건 전부 내 거야. 아무한테도 주지 않을 거라고. 라는 글이. 앞모습 좀 보고 싶다. 뭔가 유령이 약간 야한데, 생긴 게. 앞모습을 안 보여줘, 내가. 됐다. 아이고. 그거 아니네. 아이씨. 혼자 남았어. 자, 이렇게 다 잡았더니 중간에 어? 별이네? 여기 있네요, 별. 아까 짚고 그냥 나가면 안 될까? 호시테, 키토 고르다요네. 별이란 거 분명 이거겠지? 그래서 별 장식을 얻었습니다. 나한테 こんなもの 欲しがるのかしら? 왜 이런 거 갖고 싶어 하는 걸까? 分からないわよね. 여자애들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뭐,あの子は女の子っていうには年寄り臭いっていうか. 뭐, 그 애는 여자아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나이를 너무 먹었달까. 사이だって女の子じゃないのさ. 사이도 여자잖아.
아타시와 모토 지가노가 호시와요. 나는 좀 다른 걸 원하고 있다고. 마, 나니오 모라우카 요리 다레니 모라우카노 호가 중요한다けどね. 뭘 받느냐보다는 누구한테 받느냐가 나한테 더 중요하지만 말이야. 야다. 나니 미테르노요. 오라. 사사토 호텔마데 모도르와요. 그런 말 하면서 호텔로 돌아가자 랍니다. 아까 뭐 아이템도 하나 떨어졌지 않았나? 이것도 있고. 여기라면 안 걸릴 거야. 반짝반짝거리는 내 나만의 별림. 어쩌죠? 어쩌라고요? 자, 왔던 길을 또 다 돌아가야 되네. 어디냐, 왔던 길. 자, 아이템 감정하면 이거 돈이겠죠, 아마? 속가. 혹시나 돈. 8,000짜리. 플래시라이트. 이건 기억의 조각이다. 그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기억인데, 그 아니네. 강력한 광선을 한순간 발사할 수 있는 특별한 라이트입니다. 빛의 악한 적한테 갑자기 밝혀서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겠죠. 하지만 다음 빛을 발사할 때까지 한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플래시라이트. 튜토리얼도 안 나오나? 나온다. 튜토리얼. 플래시라이트. B로 한순간에 넓은 범위를 밝히는 플래시라이트는 빛에 약한 적을 어쩌저쩌저쩌. 장비하는 건가? 장비에서 쓰라는 건가? 활이라기보다는 특수무기 같은 거네요. 그 데드스페이스 같은 거에 그 주인공이 쓰던 그런 느낌. 아, 이것도 장비해야 되네. 그러면 일단 기본 라이트가 제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회중전등. 아, 플래시라이트가 필요 없을라나? 일단 파이프 넣고. 파이프 필요 없어. 넣고 나서 뭐냐, 사탕도 하나 넣고. 골프채를 꺼내볼까요 한번? 골프채. 근데 되도록이면 이 신기한 라이트가 더 쓰기 좋을 것 같은데. 골프채 있고 활도 있고 뭐 이런저런 무기가 있어요. 활, 이건 활이고, 이건 뭐 새총이고 등등등. 라이트, 지금 플래시라이트인가 이게? B를 누르면은 뭐야, 플래시라이트가 부서졌습니다. 뭐야. 뭐야, 왜 쓰지도 않는데 부서져.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진짜? 부서졌네? 진짜 부서졌네? 한 발도 안 썼구만. 야, 진짜 내구도 진짜 씨. 제가 이전에도 활을 안 쓴 이유가, 제가 활을 껴봤거든요 한 번? 근데 화살 세 번 쓰고 부서졌어 활이. 그래서 아, 이 활은 안 되겠다 그래서 넘어갔더니 이건 만만치 않네. 이거 이건 아예 키지도 않았는데 부서지네 막. 미쳤나보다. 자, 앞으로 가면 또 아까 전 그 유령이 여기였나? 어? 아닌가? 이 근처인데? 아, 여기 있다. 혹시 뭐 뺏다요? 별 가져왔어. 여기 봐. 짠. 아니야. 가져올 리가 없는데. 그렇게 높이 있는 거를 가져올 리가 없어.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야. 나도 같이 있었으니까. 어쩌저쩌. 이건 다른 데 있던 별이야.
사람 말 좀 믿으라고 하는데 싸이가. 그 세토가 또 어떻게 하면 믿어줄 수 있을까? 이걸 아니 별을 가져오면 믿어주는 거 아니었어? 자 이번엔 달림을 가져오라는데 달림 가져오면 믿어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번에 달림이야? 세토는 알았다라고 하는데 달림은 또 어떻게? 놀이공원에서 본 적이 있어. 라고 달림을 가져와라 하면서 또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이런 거 시키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앞으로는 못 지나가고요. 아 이번엔 달림이라. 낙서는 이전에 크로우가 했던 낙서 그대로네요. 여기서 크로우라는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뭡니까? 나는 H0053348 달이 한가득 연못에 비춰진다. 이건 뭐지? 암호 같은 건가? H0053348? 라이트가 어디서 파는 건지 몰라도 초록빛이 나는 라이트예요, 지금. 우리가 숨겨진 게 보이는 마법의 라이트. 난다가 호토스르. 예, 초록빛으로 빛나는 것 같죠? 낙서가. 나가면은 또 아까 연못이 어쩌고 한거 보니까 아 이것도 크로우 이전에 여기서 만났던 애가 했던 낙서고 연못 가보면은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이쪽이 연못인데 연못 가니까 해파리가 있네? 좀 많네. 여기가 연못인데 물 있구나. 있는데 아무튼 연못이네. 근처에 낙서가 뭐 반짝인다. 다리 어쩌저쩌한 YY 엔드. 이거 달. 이거 말하는 건가? 그래. 스키 있다요네. 이거 달이지? 아, 근데 콘크리트의 벽에 가치이 ついちゃってるから 取れないんじゃないかしら, 그래. 달이긴 한데 이거 콘크리트 벽에 꽉 붙어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겨우 찾았는데 말이지. 아깝네라고 하면서 무리니 힙받테모 토레나이 와요. 억지로 밀어도 안 떨어질 거야. 떨어졌다. 떨어졌어. 아라. 벽이 腐っていたのかしら. 뭐, 何してもよかったわね. 어머나. 벽이 상해서 그런 걸까? 뭐 아무튼 잘 됐구나. 라면서 싸이가. 자, 이렇게 좀 이번엔 좀 쉽게 얻었네요. 달을 얻어 가지고 또 거기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얘만 만나면 버벅이려고요. 자, 왔다. 가져왔어. 스키떼, 또 고래다요네. 달이란 게 이거 말하는 거지? 웃어. 아니야. 도레꼬나이요. 달을 가져올 리가 없어. 벽에 꽉 박혀 있었는데. 난다가 가베가 쿠사테타미타요. 가사이가? 나도 도레나이도 못한다けど. 왠지 모르지만 벽이 녹슬어 있었나봐. 뭐 아 벽이 사가 있었나봐. 나도 못 딸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왔더라. 간단히 떨어졌단다. 만졌더니 간단하게 떨어졌어. 웃소다요. 거짓말이야.
どうしたら信じてもらえるかな? 저기 어떻게 하면은 믿어줄 수 있는 거야? 라고 또 말아. 뭐 이제 믿어 그냥 믿어줘. どうせまたこの子信用しないでしょ? 한사이가 뭐 이런 애 상대하지 마. 이런 애 어차피 못 믿어줄 거야. 하고 하니까 여자아이가 자. 나쿠시타 유비와 덧대기대 그래나일까네. 그러면 내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주지 않을래? 인서. どうせまた信じないわよ. 야메마쇼오떼바. 그러니까 어차피 가져다 줘도 안 믿을 거야. 그냥 하지 말자라고 옆에서 하는데 주인공은 아마 해주겠죠. 돕다 그래봐 인다네. 가져오면 되지. 그러니까 응 하고. 어떤 유비와? 어떤 반지야? 흰色の 하트の 은빛의 하트 모양. 누구데 나쿠시타가 오버해? 흰 반지라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고 있어? 다분 호텔의 레스토랑의 나카다토. 아마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와갔다. 맡아대. 알았어, 기다려봐. 응. 응. 린의 유리화는 今度はそんなに簡単にはいかない。じゃあ、또찾으러갑니다。예상을뒤엎고、해는아니었어요。해는아니었는데、은색반지라。얘가이주인공이그린지도한번볼까요？어떻게、레스토랑이적혀있나、혹시？じゃあ、여기301호에사이가있었다。뭐이런지도가참 상당히낙서스러운데、중요한거별달반지어쩌죠죠여기는유원지로가는거에이쪽은뭐야상점가로가는길프론트사진뭐야이건또무슨그림이야여기는옥상이면은레스토랑가는길이아이건가이게레스토랑인가3층에그림만봐선알수가없네얘가힌트라도주면좋겠는데자또한번말해봐무슨말을할래이번엔말해보시지세라프요리브레서니아고가레테탄다けどね그냥세러복세일러복보다뭐냐저브레이저가무슨말뭐지아무튼그걸더좋아했는데말이지나는또허황된아무의미없는아이건가설마이거랬이거였어 잠깐만이거가운데빈거아니었어아씨가운데빈공간아니었어문이있네 아니여기까진천장이달려있길래샹들리에가있길래3층도비었나했더니3층빈게아니네요아낚였다제대로낚였다이거문이었네아씨뭐야자여기가레스토랑이에요뭐야이거움직이는데나아까세이브했죠잠깐만움직여움직여잠깐만어아노키動いてる。이나무움직이고있어。なんだか不思議だね。신기하네。何のんきなこと言ってるのよ。あれは不思議なんて生優しいものじゃないわ。뭘그렇게느긋하게말하고있는거야？저거는신비하다느니그러는단순한게아니야。現実の実態のある悪意よ。현실적으로실체가있는악의악악의야뭐악의？악의？악의？악의？뭐야아무튼간에기어つけて고치니기가ついたわ이쪽을눈치챘어조심해라면서뭔가싸움이시작됐는데오보스인가보죠피엄청많다자이거어떻게해야될까이거오오와와와타임타임타임타임타임무기무기무기무기없어아이씨무기도없고아무것도없는데그냥이거때리면되잖아
안 맞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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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게 무슨 보스야? 다 죽어가는구만. 오씨. 저 못 피하니까 그냥 때리는 게 낫겠다. 그 타이밍에. 한 대도 때리고 말지. 어. 보스가 너무 약하다. 오, 약하다고 하니까 뭔가 또 패턴을 바꿨어. 잠깐. 빨간 약. 공격력이 올랐다.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잠깐. 공격력 말고 회복 비타민 꿀꺽 150. 뭐 하려고 아니네. 아까 썼던 거네. 야, 깔아두기 방금 저거 깔아두기 아니야? 나랑 격투 게임을 하자는 거야. 깔아두기를 하고 있어요. 건방지게. 아무튼 아직까지도 무난해요. 뭐 이건 보스라고 해도. 자, 그렇게 악인지 원념인지가 사라졌고. 난또가 야츠케다네. 대유가 아나타 카와이이 카오시테 이가이토 타프나노네. 너 귀여운 얼굴 했는데 의외로 터프하네. 結構一人で頑張ってきたからね。 어, 아れは? 아, 저건 뭐지? 何かしら? 빛나고 있는데 뭘까? 라는데 뭐긴 뭐겠어요. 반지지. 인의 유비바って これのことかな? とにかく戻ってあの子に渡してみたら? どうせまた嘘つき呼ばわりされるんでしょうけど。 그 애한테 보여주는 게 어때? 라면서 어차피 거짓말쟁이 취급 받겠지만 이러는데 설마 이번에 더 뭘 시키진 않겠지. 일단은 세 번째 심부름 이렇게 끝냈고. 길이 맞네요. 여기 왔던 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저 좀만 더 가보죠. 여기 뭐 아이템 떨어져 있다. 또 미감정 템이 하나 더 있고. 여기 막혀 있고. 끝인가? 끝이네. 나갑시다. 세이브를 안 해도 되겠죠? 설마 이 앞에 뭐가 또 나오겠어? 체력이 조금 딸리긴 하는데. 자, 앞으로 가보면 아까 그 유령이 여기가 아니고 이 옆에 여기 있다. 그래, 유비와 미츠케탄다. 자, 여기 반지 찾았어. 도시테 신지르노? 어째서 날 믿는 거야? 나때 君は 우소 ついてないと思ったから. 왜냐면 넌 거짓말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도시테? 어째서? 僕は 信じたいんだ. 아니, おかしいかな? 나는 그냥 믿고 싶어. 이상한 걸까? 어, 근데 이래서 ないかな. 이상해. 그래도 싫지는 않은 걸? 그래서 둘 사이가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믿고 싶다라. 그 사람 같은 말을 해주는 걸. 이러면서 그 사람은 누군데. 나는 치요야. 오하이리 들어오거라. 이 여자의 주변에 있는 저건 뭐지? 종이 인형인가? 아무튼 이제 끝났나 보네요. 아, 드디어 들어갔다.
本当に見つけてくれたのね。ありがとね。あの人は？さっきの女の子よ。もっと優しく言うと、さっきの女の子の正体ってとこかな。ありがとね。本当に。ありがとね。あなたもいつか旅を終える日が来るでしょう。心を震わせる冒険を終えて、家路に着く日が。でも、その後もずっとずっと、毎日は続いていくの。うんざりするくらい長く、退屈な毎日が続いていくのよ。新しいことは本当に何も起きない。朝日を見て、夕日を見て、ただそれを繰り返していく毎日。その時、初めて気がつくのさ。柔らかな木漏れ日、草原を渡る風、仲間たちとの他愛もない会話が、どんなに素敵な宝物だったかを。そして、心は風に吹かれて、吹かれて、吹かれて。石のように固く、冷たくなってしまう。でも私、この指輪を見れば思い出せるのよ。懐かしいあの人の笑った顔。ゴツゴツして、でも長くて綺麗な指。だからずっと欲しかった。取り戻したかったの。私はもうきっと長くないのでしょう。でもあなたにはきっとたくさんの明日が待っているわね。さあ、お行きなさいな。それから、生きて、生きて。いつか終わりが来る日まで、と生きてね。そこの、そこの、何かしら、棚の上？私のつけてるかんざしと同じ、ブローチ。役に立つものは何にもあげられないけど、これ、持って行ってくれないかね。うん。黄色くて、可愛い花だね。ありがとう。指輪、取ってきてくれて。ありがとうね。私のこと信じてくれて。ありがとうね。本当に、ありがとう。뭐 유령이 아까 전 제가 했던 말처럼 뭐 이런저런 뭐 여행했던 시절의 즐거움을 알게 될 거라 하면서 자기는 올해 자기는 이제 살아있는 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는 남은 인생을 뭐 즐겁게 중요하게 지내거라 라면서 하다가 할아버지는 가셨어요. 아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반지를 찾아줘서 고마워 하면서 자기의 뭔가 중요한 물건인 중에 하나인 브로치를 가져가 달라고 해서 브로치를 얻었습니다. 노란 꽃 모양의 브로치를 얻었습니다. 하고 도시오이타 히토미니와 얀짜나 소년가 쓴데이루 くぼんだ猜疑の目の中に怯えた少女が立っている。人が長い年月で出会う怒りや憎しみ、恐れ、
でも裏切られてもどこかで信じたいのだ。自分を信じてほしいように誰かを。先か後かは関係ない。私は誰かを信じる。そして誰かが私を信じてくれることを信じる。자이거는회상비슷한건데아무튼그냥넘어가고자前から聞きたかったんだけど이전부터묻고싶었는데何뭐야あなた너あの子に会ってどうするの그여자애랑만나서어떻게할건데わからない몰라わからないけど잘모르지만あのあそこにさ白い月が見えるよね저기에하얀달이보이지それがとても綺麗で그게너무이뻐서でもどんなに綺麗だと思っても하지만아무리이쁘다고생각해도誰にも言えないと그걸누구한테말하지않으면僕の中でその思いは내안에있는그기분은泡みたいに消えてしまう거품처럼사라져버릴것같아本当に綺麗だと思ったかどうかさえ怪しくなってしまう정말로예뻤다고생각했는지조차의심스러워버릴거야だから僕は그래서나는僕の話を聞いて、내이야기를들어주고、うなずいてくれる誰かに、そばにいてほしい。끄덕여줄누군가가옆에있으면좋겠어라고。たくさんの言葉を重ねなくても、많은이야기를하지않더라도、一言、そうだね。그냥한마디만、그렇구나라고、말해줄만한사람이、そばにいてほしいんだ。옆에있었으면해。そう。그러니恥ずかしげもなくさらっと言うわね。쪽팔리지않게그런말잘도하는구나そういうところも可愛いかも。뭐그런것도귀엽긴하지만。하면서끝인가잠깐고양이어뭐야고양이소리뭐야あら、猫なんて珍しいわね。어이런곳에고양이가있네どこに行くんだろう어디가는거지아조정이다고양이의뒤를쫓아라자약속된시간인정규시간7시가다됐어고양이소리가아까부터계속나는데저앞에있구나어이쪽은오뭐야구멍이있어뭐니까시라뭐야이구멍은나가니뭐니까아르노까나그래서아까전에그무슨막그회상하듯이영상나오면서말한거기서는나는다른사람을믿고싶다뭐그런말뭐믿지않더라도어쩌쩌쩌쩌쩌나중에영상클립으로올릴때는영상클립으로올리면서편집해가지고뭐야이거あの子やっぱりここにいたんだ이거그아이처럼생겼네역시이안에있는거야この落書きでよくわかるわね。思い込みが激しすぎない？いや、어떻게이낙서로그걸알아보냐？너좀감정이입이심한거아니야？あの子、この奥にいるのかもしれない。行かなきゃ。그아이는이안에있을지도몰라。가봐야겠다。하면서。아、こら、待ちなさい。가려고하네요。この先は一筋縄では行かないかもよ。잠깐만기다려봐。이앞에는혼자서가기는위험할지도몰라。하면서。ま、止めやしないけど。뭐말리진않겠지만조심하라고응응 나何요何でもないよちょっと嬉しかっただけ勘違いしないでよ私は興味本位でついてきてるだけなんだからね착각하지말라고나는그냥흥미로워서따라가는거니까걱정해주는걸고마워하니까얘가또착각하지말라고이러고있어요그렇게해놓고가는데자또미션은또바뀌어서은빛의머리에은빛머리의여자애를찾아라라고찾아라라고해서하수도로들어갑니다얘는계속따라오네요이여자애는이건이미유령인데지금이여자애는이사이라는아이는
자, 그리고 앞에 장작이 있죠? 속가. 아까 전 얻은 거 아이템은 아버지의 반지라는. 그러고 보니까 아이템 좀 덜 얻어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무쇼니 오마에토 하나시가 시타이 기분다요. 오표. 우리たちの 息子가 결혼するよ. 아이테와 아노 바카니와 못타이나이크라 2人とも 幸せそうだ. こんな状況だというのにこんな理不尽が許されるのか. 아노 2人は これからじゃないか. 야, 아, 分かってる. それでも私は分かってる. 이거는 어제 방송에서 나왔던 기억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뭐냐, 이렇게 나라가 그 세계가 황폐해지면서 뭔가 종말을 고하고 있는 세계에서도 결혼하려고 하는 커플이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의 말입니다. 그 둘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런 현실이 와도 괜찮은 거냐 라면서. 어쩌죠. 자, 일단 정규 방송 시간이 끝났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4일차를 하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4일차는 그 여자아이인 치오의 이런저런 뭐냐 이런저런 심부름 도와주는 걸로 시작해서 끝까지 그렇게 해버렸네요. 자, 다음부터는 또 이제 하수구 탐험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5일차에서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시청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